아 갑자기 저도 옷 하나 해주세요. 이거 새우 있어 있는데 지금 여기 방송 비방이어가지고 일을 잘 뽑고 싶다. 이게 치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치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도 있고 교정을 한 치과의사도 있고 수술을 한 치과의사도 있는데 치과의사라고 생각하면 일을 뽑는 거가 치과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을 잘 뽑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아의과를 처음에 선택하게 됐고 구아의과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 치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의과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배우게 되고 이제 그 안에서도 분류가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앞교정 수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악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육아가 어렵습니다. 육아? 아, 이름 생각, 고윤정? 요즘에는 고윤정 씨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요. 실제로 보면 광대나 사타구니랑 턱 끝에 라인이 갸름하면서도 자연스럽고 매끈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연예인이요? 네, 뭐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뭐 현재 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이나 아니면 뭐 배우, 탤런트 네, 실제로 양악수술을 한 경우도 있고 융합수술 하신 경우도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사랑니를 뺀 적도 있어요. 얼굴형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살에 다 가려가지고 얼굴형이 안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 사진 보면 진짜 잘생겼었어요. 되게 잘생겼었는데 지금 평가할 수가 없네요. 본인이 이제 수술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병원을 선택하는 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전문 병원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눈 수술이면 눈 수술 전문 병원, 코 수술 코 수술 전문 병원, 얼굴이면 얼굴뼈 수술 전문 병원을 선택해야 본인에게 가장 맞는 수술을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상담을 왔을 때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영상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야심차게 자 첫방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사람이 쫙